음악 프로그램 이따 하셔야 되는데, 그, 다 못한 얘기는 또 이제 하시면 되고, 제가 책을 좀 중간에 소개를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은, 아, 저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건강염려증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카메라가 어떻게, 자, 생명경계에서다. 양자생물학의 시대가 온다라는 책인데, 이 책은 뭐 내용은 막 여러 가지 뭐 동물들의 후각이라든가 뭐 효소가 우리 몸에서 역할을 하는 게뭐 1조배인가 5조배의 효율성이 나오는데 이게 그 어떤 양자적인 차원에서 이그 효소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보지 않으면 이렇게 높은 효율이 나올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양자생물학이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라든가 이런 애들이 굉장히 영리한데 그 영리함의 기원은 어디인가 했을 때 이게 막 평행우주론까지 들어가요. 얘네들이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게 아니면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라든가 효소의 기능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면역세포하고 효소도 미래를 예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지 가장 효율이 좋아. 이것을 미리 검토를 하고, 시뮬레이션 한다는 거죠,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움직인다라는 게이 책의 핵심인데,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동물 중에 특히 상어는 그 입자가 코에 들어오는 걸 느끼는 기보다는 그 피의 입자가 바다에 딱 떨어졌을 때그 피의 독특한 진동수가 있어. 그 입지, 모든 입자는 진동수가 있는데, 피의 진동수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수가 물을 타고 빨리 전파가 되기 때문에 3, 4km 밖에서 2, 3분 만에 상어가 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피가 절대 퍼질 수는 없어요. 퍼지려면 하루 걸려. 거기까지 가려면. 근데 3분 만에 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진동수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설인데 인간도 어떤 물질의 진동수를 느낄 거다. 그래서 그 소믈리에 같은 사람들 보면 와인 맛을 보면은요. 그 포도나무 토지를 알아내버려요. 미네랄을 느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초인적이거든요. 초인적인데 그런 초인적인 현상이 왜 나타나냐면은 우리 몸 자체가 그 양자적인 존재인 거야. 그래서 그 와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미세한 진동하고 이게 다 연결된 거죠. 포도밭하고. 그걸 느껴버려요. 소믈리에가. 뭐 이제 그런 신비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몸이 양자 컴퓨터. 근데 제가 건강염려증 때문에 왜 책으로 바로 넘어왔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의식이 건강염려증에 빠져들게 되면, 저는 그 정보가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라든가, 여러 어떤 그 저항을 해주는, 그 항산화 해주는 그런 어떤 세포들을 힘을 뺄것 같은 거야. 그래서 건강염려증, 미세먼지를 두려워할수록 우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그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하고 우리 의식은 그렇게 저도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두려움이 거예요. 질병을 키우죠. 네, 키운다고 보는 그래서 아까 거예요. 그래서. 그이 책을 보셨기 때문에 생각에 의해서 자꾸 그 말씀을 하셨었구나. 네네네네. 그거는 영향을 준다, 우리 몸에. 그래서 우리가 싸울, 파이팅! 우리가 파이팅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파이팅 하려면 사실 우리가 자신감이 너무 중요한 거죠. 네,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죠. 제책 얘기 끝. 네. 결국은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신을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렇죠. 이제 작곡가 중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현대 바그너 음악을 들으면 머리가 너무 아프다. 운동만 듣고 있어도 분석을 하면 들어야 너무 되니까. 현대적이야. 네. 그런데 바그너. 이제 슈베르트 음악은 저희가 항상 치유 음악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알지, 네, 슈베르트. 아플 때 약이 되고. 맞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이걸 먹으면 야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쭉 낫게 되는 그런 음악이 바로 슈베르트 음악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도 이제 고독을 먹으면서 생각해 본게 송어 노력시 아세요? 송어. 예. 네. 알죠. 유명하잖아. 숭어 아닌가? 근데 가사 숭어가 번역에 뜨는 보면 송어로 나와요. 그래서 송어하고 달라요? 아니, 디포렐레 해가지고 예전에 송창식, 나 좀, 송창식 노래 좀꽤 들었거든. 아까 옛날에. 상어도 뭐 3분 만에 쫓아온다 근데 그랬는데. 제 기억으로 송창식이 숭어가 뛰노네 이렇게 불렀던 것 근데 같아. 보통 이제 저희가 거울 같은 강물에 송어를 바라내 이렇게 송어다, 번역을 하거든요. 송어인가 봐. 송어로 화살보다도 빨리 헤엄쳐 논다 막 이렇게 가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슈베르트가 이 가곡을 작곡하고 나서 2년 후에 이제 피아노 오중주를 작곡하거든요. 네, 그것도 일명 저희들이 송어곡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5중 주고 악장을 5개를 썼어요. 아. 그래서 차악장 중에 이 송호의 곡을 다시 변주곡으로 집어넣어요. 아하. 그래서 오늘은 그 음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미세먼지에 좀 도움 될까요? 결국은 내가 편안하고 내가 사전에 기쁨을 느끼면 소통이 되면 나가죠. 기분이 좋아지면 그렇지. 좋은 것만 네. 취하고 나쁜 것 때문에 그렇지. 그게 약이 되는 음악을 들으면 좋지 않을까요? 양자생물학적으로 네. 음악은 정말 우리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줘요. 네. 슈베르트 네. 피아노 5중주 네. 네. 작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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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미세먼지가 괜찮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럼 네. 미세먼지에 좀 더 균형적인 감각을 키워서 필요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필요 없으면 산소를 더 들이마시면서 그렇죠. 건강을 잘 유지하시면 그러니까 모든 좋겠습니다. 처방에는 부작용이 따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마케팅에서는 사실 그 부작용을 숨기는 측면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야크시바에서는 꼬집는다 이거지. 모르겠어요. 잘 꼬집는 자체. 근데 대충 이게 들으면 사실방송 네, 그냥 제 생각이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자는 얘기가 사실은 네.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 그럼요.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질은 도구니까요. 자기가 잘 지혜롭게 써야지 아니면 도구에 끌려다니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미세먼지 민감한 가장 요즘에 핫하고 민감한 문제인데 우리가 사실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쭉 들어보니까 좀 너무 깊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아쉬움은 좀 있어요. 아쉬움은 있는데 왜냐 그만큼 우리는 해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일단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제 아쉬운데 정도를 가다가도 약간의 변칙이 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을 하고 좋아하잖아요. 그걸 막 한단 말이야. 네. 유행을 따르고 근데 오늘 이제 피아노 5중주도 마찬가지로 보통 이제 다섯 가지 악기가 들어가잖아요. 네. 피아노 5중주 피아노가 먼저 들어가죠. 그리고 바이올린 1, 2, 그다음 비올라 첼로에서 5중주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슈베르트가 변칙을 좀 썼어요. 콘트라베이스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실감나는 이제 그 뛰어노는 그 풍경들을 좀 표현해주고 있죠. 들어봤어요? 생각이 나서 아니 베이스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네, 베이스가 우리 지금 우리 베이직을 얘기하고 있잖아. 가끔은 이렇게 좀 컨디션의 베이스. 베이스. 그 베이스의 중요성을 좀 알고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 옛날에 그 청바지도 입고 했는데 아무튼 오늘 이제 우리가요 너무 길어지기 전에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 그. 저는 건강 염려증에 빠지지 말자.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미세먼지 측면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 물 많이 마시고 아까 뭐라 그랬죠? 기본 충실하고 네, 좋은 지방을 많이 먹자. 그렇죠. 네. 선생님은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네, 기분을 네. 이렇게 기분을 이렇게 뭐랄까? 치유의 네. 음악을 좀 많이 듣자.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섯 번째 시간 이렇게 끝내고요.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손 흔들면서 우리가 또 마지막 인사 나누죠. 자, 여러분, 그럼 또 다음에 봬요. 다음 시간 만나요. 네, 반가워요. 아니, 반가워요. 갑니다. 다음에 봬요. 네. 굿바이. 몇 분 나왔어요? 30분 정도 됐어요. 30분? 네. 또 저쪽에. 아, 참, 끊어야 되겠다.